누가 이명석을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은 동국절로 물난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되묻겠습니다. 누가 건국절 논쟁을 야기시켰는가요? 그리고 망일의병 투쟁과 독립운동,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되찾은 역사는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친일 편향에 공격적 기후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그런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측에서 일어나십시오.